다음 인물은 조국 민정수석인데요. 네, 현금 부자. 조국 민정수석이 굉장히 현금 부자라는데,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지금 대통령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는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부터 얘기하면은 심정수사장. 네. 이좀 재산이 늘어났다고요? 작년에는 아마 이제 그 사인이었기 때문에 공직신고를 안 했을 텐데, 네. 3억 정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3억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 법무법인 부산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그 법인을 정리하고 아, 또, 지분 정리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저서에 대한 인쇄 수입, 그리고 국회의원 예금제 계좌 같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한 3억이 늘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억? 2천만 원 정도의 네. 재산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2013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재산 공개에서 총 25억 5천만 원을 신고를 했었습니다. 집이 뭐 23억이었었고요. 예금 2억 3천만 원 합쳐서 한 25억 5천만 원 정도가 됐고요. 2016년 탄핵되기 직전까지 재산이 좀 늘어서요. 제 집은 이제 한 4억 정도 불어났고, 예금이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10억 2천만 원. 그래서 총 37억 3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결국은 삼성동 사저를 67억에 매각했고요. 이제 지금의 재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 비용 등등으로 지금 지출이 좀 네. 됐을 것 같습니다. 저걸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활동을 별도로 안 하는데 특히 2.3에서 10점이 예금이 늘잖아요. 네. 저게 이제 역대 대통령 거의 다 그래요. 왜냐하면 생활비는 대부분 청와대 그 총무비서관에서 관장하는 거기서 다 쓰니까 그렇죠. 예. 월급을 고스란히 저축하면 대통령 월급이 한 2억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하면 10억 나오잖아요. 예. 근데 역대 대통령 그래서 다 재산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생활비를 특수활동을 안 쓰고 그렇죠. 내 월급에서 계속 쓰겠다고 했으니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는 예금이 저렇게 늘기는 쉽지 않겠네요. 네. 네, 지금 청와대 다른 참모진 재산도 공개가 됐는데 가장 많은 사람은 장하성 정책실장이라고요, 수정석 씨. 네. 네, 장하성 실장이 한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돈이 많은 걸로. 네. 예. 아, 이제 소액주주 운동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렇죠. 해서 네.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93억 원 이렇게 이제 신고. 한 것으로 기사가 예. 됐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주식이에요. 주식이 한 46억 9천만 원 정도 예. 이렇게 수준으로 신고를 했고 배우자도 주식을 한 6억 2천만 원 정도 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보 이렇게 떼봤더니요.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내역이 엄청 많아요. 이제 굉장히 꼼꼼히, 많아요. 꼼꼼히 신고해야 되는데 네. 오른쪽 저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땅이에요. 땅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땅이 비싼 건 없고요. 다싼 땅인데 목록으로 따지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합니다. 장하성 실장이 재밌는 게요. 말씀하신 대로 소액주주 운동했거든요. 예. 장하성 펀드 원칙을 명 지금 재개혁을 라자드 펀드고 예. 이제 별칙으로 장하성 펀드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지배구조 개선한다로서 IMF 이후에 여러 재벌 기업들 이제 그런 소액주주 운동에서 주식을 사놨거든요. 근데 그 IMF 이후에 주식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이 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소액주주 운동한다고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막 올라요. 이제 경기가 회복되니까 네. 이게 뭐지? 그런 게 돈이 많아 불어난 거죠. 막, 예. 막 이렇게 뭐 전문 주식 투자꾼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청와대 정책시장에 들어가면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부분의 많은 주식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렇게 주식 현금 합쳐가지고 93억 정도 됐는데 역시 저걸 보니까 주식은 우량주에 대한 장기 투자입니다. 네. 장하성 정책실장 하면은 또 그리고 집안이 원래 엄청 부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동생 뭐 장하준 교수도 뭐 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요. 네. 호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유한 집안에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실천하는 집안으로 사실 저는 알고 네. 있었는데 저렇게 주식이 많은 줄은 네. 몰랐습니다. 자, 이어서 조국 수석 한번 볼까요? 조국 수석도 꽤 많습니다. 한 50억 가까이 재산이 됩니다. 지금 49억 맨 왼쪽에 나오죠. 예금만 20억이에요. 20억이에요. 아, 상당히 많네요, 심동체장. 예금만 20억이고요. 예금, 보통 요새 진짜 부자들은 현금을 갖고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혹시 진짜 부자인가, 조수석 같은 경우에. 예. 게다가 갖고 있는 건물, 부동산만 5채입니다. 아. 네. 부동산 5채에다, 뭐, 배우자 소유한 것들도 있고요. 뭐, 예금이 저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처가 쪽, 장인, 장모 중에 그 별세한 분이 계셔서 네. 상속을 받았기 아하. 때문에 재산이 이제 급증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방배동에도 아파트가 있고요. 본인 소유. 그리고 배우자 소유의 해운대, 부산 해운대 요즘에 뭐 부동산 시장 많이 떴다고 하는데 해운대구에도 네. 아파트가 있고요. 아, 예.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까지 5채 정말 이렇게
언제 저렇게 주식을 불려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까 이 참모진의 재산을 쫙 봤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4억 원을 신고한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4억 원도 적은 재산은 아니지만 저 사이에 있으니까 사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적어 보이네요. 네. 4억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흔히 서울에서 얘기할 때는 아파트나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 네. 딱 그 정도 금액이라고 요즘엔 전세 들어가기도 힘든 금액이 돼버렸어요.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실제로 전세 그러니까 대출금도 끼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임종석 저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집안도 그렇게 막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고 그리고 마땅한 이렇게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돈을 안정적으로 벌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네. 물론 국회의원을 으로 일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도 있기는 했었지만.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예금을 늘리거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에서 열심히 전화할 때쯤 한 5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봉급 열심히 받아서 모아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의 최대치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안 받고 열심히 돈 벌면은 저 정도 갖게 되거든요. 네. 50 정도 예. 되면은 예. 딱 그 정도의 평범한 수준일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4억인데요. 뭐 대출도 1억이 있고요. 저 4억은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라고 합니다. 그 재산이 거의 다라고 하네요. 자, 또 눈에 띄는 사람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인데요. 64억에 이어서 우와 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네는데 본인 명의가 검사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본인 명의는 저 중에 4%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2억밖에 안 된다고.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저도 처음에 봐서 아, 윤지검장이 이렇게 부자였나 싶었는데 딱 보니까 거의 98%가 부인 재산인 거 아닙니까? 네. 그 늦게 결혼을 늦게 했죠. 늦게 했죠. 네, 2012년 그러니까 윤지검장이 50 아마 넘었을 50대에 때 결혼했군요. 예, 그때 이제 이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분과 결혼을 했거든요. 대부분 이 재산은 이 부인 재산인 것이고 윤 지검장은 뭐 2억 남짓인데 2억 남짓이라고 해도 제가 봐도 그렇게 오랫동안 검찰에서 네. 거의 뭐 30년 가까이 했는데 재산 2억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재산이 적나? 하는 그런 의문은 진짜 후배 검사들 술 많이 했나 본데요. 그렇죠. 왜냐면 검사들이요 항상 사실 돈이 부족해요. 그 수사비라고가 이게 사실 이렇게 후배 검사들 있고 방 식구들 막 순사죽 이런 돈들이 예. 있는데 그게 검찰에서 월급에 주는 수사비가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본인 주머니에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진짜 돈 못 모으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그렇게만 했다고 하면 2억 정도가 모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그 이전에 변호사 생활도 좀 하지 않았나요? 잠깐 했으니까. 예. 오래 안 했고 태평이 한 1년인가요? 그 정도 했어 가지고. 예. 하여튼 금액이 퇴직금 감안해서 생각을 해 보면 다 어디가 뭐 하셨나요, 지금? 퇴직금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스토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쓰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거의 못 모으고 네. 퇴직금 받은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저 금액이면. 아,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월급 받아 가지고 나 생활비 쓰고 저 후배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러면 그리고 뭐 가족이 없으니까 아 뭐 가족도 없는데 뭐 그냥 하지 그러면은 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궁금합니다 저도. 네, 네 하여튼 뭐 90억 그 저기 수석도 있고요. 뭐 64억 또 4억 이런 청와대 관계자들의 재산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내용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추미애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이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신명숙 차장 이번에는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인용했다고요. 네, 악법도 법이라는 심정으로 아무 죄도 없는 정말 그 결백한 한명숙 전 총리가 악법도 법이라는 심정으로 옥살이를 했을 것이다. 뭐 어제와 이어서 비슷한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아,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거군요. 네, 추미애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전 총리님의 인격과 고운 양심을 믿습니다. 뭐 인격과 고운 양심을 믿을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명확합니다. 분명히 뇌물을 받았고 그것이 전달된 증거가 있고 전원합의체의 13명이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그 총리까지 지내셨던 분께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뭐가 더 결백하고 억울한지 뭐 사실 절차적으로는 3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으면 재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 제한적인 요건에 맞춰서 정말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네. 사법부를 적폐 세력이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지금 야당 대표가 아니고 추미애 대표 여당 대표거든요. 그 말 자체가 정치적인 그 외압으로도 비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거 뭐 제가 다 얘기하긴 어렵지만은 법조계 인사들한테 전화를 해보면 경악스럽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경악스럽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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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심 얘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일단 여론을 보기 위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재판이 억울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명숙 총리가 재심 청구하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는 건 있을 수 있다. 아, 자, 재심이라는 거는 아무런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았는데 아, 나 지금 억울해. 나 이제 할 거야. 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결정적인 번복이 있었다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지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죠. 답은. 두 번째. 그러니까 재심 심판은요. 2단계로 결정이 됩니다. 네. 첫째는 이것이 재심을 사유가 되느냐를 먼저 심사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각 그러면 끝나는 거고. 네. 그다음 예, 두 단계. 그리고 아, 이게 재심 사유가 돼. 재심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네. 두 단계인데 재심을 청구하기 여러 형사소송법 요건들이 있는데 두 개만 일단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던 증언 같은 게 나중에 위증으로 밝혀졌어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그 경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한만호 씨의 법정 진술이 이제 위증으로 해서 지금 확정 판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죄가 됐던 거는 한만호 씨의 법정 진술이 아니라 검찰 진술이 맞고 법정에서 당신이 거짓말했다. 그래서 검찰 진술 믿겠다 해서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했던 진술이 나중에 별도로 위증의 판결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로 유죄 재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제일 많은 게 이건데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저 누구죠? 저 한명숙 전 총리한테 가장 불리하게 작용했던 게 뭐냐면 그 수표예요. 동생의 네. 전세금으로 건너갔던 네. 1억짜리 그 수표. 예. 그 수표가 흘러가는 걸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나오든지 또는 그 격리부장 있거든요. 한만호 씨 밑에 격리부장. 예. 그 격리부장이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뭐라고 주셔야 되냐면 아 우리 사장님이요. 그 돈은 의원님 주는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다고. 예. 그게 위증이라고 밝혀지든지 한 두 가지 정도 중에 하나가 나오면 재심이 받아들여질 텐데 그게 아니라면 재심은 쉽진 않죠. 근데 어쨌든 우원식 원내대표 저희가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재심도 형사소송법에 있는 피고인의 권리기 때문에 수감하고 나온 사람 권리기 때문에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네.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또 법원에서 법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그 1억, 그러니까 9억이 있습니다. 9억 중에 6억과 3억을 나눠보자면 3억에 대해서, 9억 중에 3억은 명백하게 받은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전원일치로 이게 뇌물로 이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3억 중에서 1억, 지금 얘기했던 동생에게 건너간,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에게 건너간 1억이라는 수표가 있는데 그 수표를 이제 저 한만호 씨 측에서는 비서를 통해서 글로 갔다. 근데 그럼 과연 한만호 씨 측과 한명숙 전 총리가 동생이 알고 지내고 정말 친하게 지낸 사이였으면 금전 거래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 왜 같은 거 없이 1억이 건너갔느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게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잖아요. 네, 이걸 뒤집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유죄를 2년간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억울하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법적인 것과 또 본인이 느끼는 게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총리까지 지낸 분 또 야당의 공당이라고 하는 여당의 대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세상에 재판을 받는 어느 누구가 억울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방금 전에 이제 3억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1억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측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경선 비용으로 받은 거잖아요. 예. 그 돈이. 받았는데 그 3억 원을 갖고 있었다가 동생이 잠깐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이제 빌려줬다가 나중에 변제를 했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억 같은 경우에는 한마루 전 대표한테 병실에 입원했을 때 2억을 돌려줬다. 근데 왜 돌려줬는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입장을 바꿔 놓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저런 유력 정치인이 저런 식으로 별건 수사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법 판결까지 가서 굉장히 정치 보복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니까 그래서 만기 출소를 한 상황이다. 그러면 억울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 물론 이제 사법부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는 있지만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8-5로 이 판결을 내린 상황을 대법원 판결 자체를 뒤집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면 그러면은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에요. 그럼요. 예. 더군다나 지금 사법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지금 이제 김희석 헌법재판소장, 뭐 이우정 그 대법관, 그리고 저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까지 줄줄이 국회 표결 과정이 있어야지 결국 인준이, 그러니까 임명이 되는 과정인데 여기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법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로드맵까지 다 망칠 수 있는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의원들 개개인으로는 뭐 지지자들이 그동안에 억울했던 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을 풀어주는 차원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당 차원이나 추미애 대표가 앞으로 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이목을 끄는 국민적 관심을 끄는 재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인의 뜻에 맞으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적폐인 것이고 잘못된 판결인 것입니까? 이것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에 한명숙 전 총리가 정말로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하십시오. 재심 청구를 하든지 국정조사 원한다면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야당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의 의원, 이 법조인을 지냈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 대법원 유죄 판결, 대법관들이 충분히 합의를 해서 마련한 판결이고 3억 원 수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유죄로 판단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 이해를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검찰 수사, 먼지털 기식 수사 뭐 이런 거 또 연달아 기소한 과정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자, 여당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여당 지도부도 명심하고 더 이상 이 부분이 오히려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이 개혁을 퇴색시킬 수 있고 한명숙 총리에게 전 총리에게도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